안녕하세요. 예, 창세기 1장 NIV 영어 성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번역본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1장입니다. In the beginning, 태초에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Created. 자,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려면 천지 이렇게 한자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the heavens, 자, s가 붙었죠. 자, 히브리 사고방식의 3층층이기 때문에 하늘이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하늘과 땅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정도는 외우시기 바랍니다. 쉽습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자, 외우시기 바랍니다. 1절은 Now, 이제 the earth was formless. 자, 그 땅은 form, 형태가 있는 건데 여기 formless니까 이게 부정이죠. 형태가 없어요.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습니다. 공허하고 자, darkness. 자, 어둠이 어디 위에 있습니다. The surface of the deep. 심연. 깊은 심연의 표면 위에 있습니다. And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이. 자, 이 Spirit 대문자면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킵니다. 우리 인간의 영은 소문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was hovering. hovering 하면 이제 그 공중을 맴돌다던 시인데요. 하나님 수면 위에, 물 위에 맴돈다. 맴돌았습니다. And God said,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기 이 said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니까요.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And there was light. 빛이 있었습니다. And God saw, 대디하를 봤습니다. The light was good. 빛이 좋았습니다. And he separated the light from the darkness. 자, separated A from B인데요. A이고 B라고 하시면 A를 B로부터 분리하다 이거죠. 빛을 어둠으로부터 분리하셨습니다. God called the light the day.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그 라이트, 그 빛을. 자, 이게 이제 빛이 목적어라고 보고, 여기 목적격 보호라고 보면요. 이걸 설명하는 거죠. 목적격 보호는 목적을 설명하는 거, 보충하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The darkness he called night. 하나님께서 밤을 불렀습니다. 어둠이라고. 이게 이제 도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목적어 자리, 이 자리에 와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을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강조하기 위해서 답을 냈습니다. And there was evening. 저녁이 되고, there was morning. 아침이 되었습니다. The first day. 첫째 날이 됐습니다. And God,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Let there be vault. 자, 볼트가 있으라. 이제 볼트가 궁창, 창공인데요. 보시면요. 우리 80, 1984년판에서는 이걸 익스펜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새로 바뀐 2011년판에서 볼트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Between the walls, 자, 물들 사이에 또 separate A from B가 나왔죠? 예, 물로부터 물을 분리하기 위해서 물 사이에 궁창이 있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분리하셨습니다. 물을 궁창 아래 물을 분리하셨습니다. 물로부터 나오죠? 그 위에 있는 물로부터 그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God called the bolt. 자, 이제 볼트를 이제 뭐라고 불렀냐면 바로 sky라고 부른 거죠. 볼트가 바로 sky인 거죠. 하늘이라고 불렀습니다. And there was evening and there was morning.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서 the second day, 둘째 날이 됐습니다. And God said,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Let the water under the sky. 여기까지가 목적으로 보시면요. 하늘 아래 그 물이 be gathered. 자, 모이게 해라. 그죠? To one, 한 장소에. And let dry ground. 마른 땅이 나타나라. And it was so. 그렇게 되었습니다. God called dry ground land. 자, 각 오형식구이나 똑같죠. 하나님께서 그 마른 땅을 land라고 불렀다는 거죠. 무치라고,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And the gathered waters. 자, 그 모인 그 물들. 그는 불렀습니다. Seas, 바다라고. 자, 이게 이제 아까 도치가 된 거죠. 이 목적어가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그는 그 모인 물들을 바로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And God saw,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That it was good,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11절 보시면요. Then God said,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Let the land produce vegetation. 자, 그 땅이 초목을 산출해라. 초목을 만들어라. 그렇죠? 자, 이제 결론이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Seed bearing plants, 씨 맺는 식물들과 and 추기 나무들, 육지에 있는 나무들, on the land에. 여기 대시 관계대명사가 여기 선행사를 꾸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나무들이냐면은 육지에 있는 bear fruit with seed in it. 자, 그 안에서 씨를 가지고 있는 그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들 말합니다. According to 하면 따르면이죠. 뭐에 따르면 그들의 their various kinds, 그들의 다양한 그 종류에 따라 and it was 그렇게 되었습니다. The land produced vegetation. 그 땅이 초목을 생산했습니다. 자, 또 이제 콜론을 설명하네요. Plants. 자, 식물들. 자, 이 베어링이 이제 씨를 맺는 이런 열매 맺는 뜻이었죠.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이 플랜트를 꾸민다 보면 되겠습니다. 뭐뭐에 따라. To their kind. 그들의 종류에 따라 씨를 맺는 식물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and 나무들이죠. 어떤 나무들이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 그들의 종류에 따라서 그 안에서 씨를 가지고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들. 그러니까 플랜츠하고 추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베어링이 이렇게 지금 꾸며주고 있습니다. 분사 구문이 돼서. And God saw, 하나님 보셨어요. 데디아를 너무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And there was evening and there was morning.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서 the third day,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14절 보시면요. And God said, 하나님 말씀했어요.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In the vault of the sky. 하늘의 궁창에 빛이 있으라. 자, 이 투부정사로 뭐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Separate A from B죠. 밤으로부터 낮을 분리하기 위해서. 밤으로부터 낮을 분리하기 위해서 하늘의 궁창에 빛이 있으라. And let them serve. 자, 그것이 이제 일하기 하기 위해서 합니다. 뭐로서? 어떤 징조로서? 사인이죠. 표시하기 위해서. 자, 이제 여기 sacred time이 대부분 번역 성경에는 그 season이라고 나오거든요. 84년판 그 NIV도 season이 나오는데 이번에 2011년 그 NIV판에서는 이거를 sacred times라고 바꿨습니다. And days and years. 날들과 그 해를 표시하기 위해서, 계절을 표시하기 위해서 했는데, 굳이 이렇게 sacred time이라고 왜 했을까? 굉장히 궁금증이 들죠. 그래서 대부분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가 NLT라든가 다른 모든 성경이 다 시즌스라고 나오는데요. 이거 이제 sacred란 말이, times란 말이, 히브리어 해석이 모에드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에드. 모에드가 이제 뭐냐면은 이게 appointed time. place or meeting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그런 시간이나 장소, 어떤 모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시즌 이렇게 뭐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성경에 보시면 이 말이 쓰여진 게 보면은 어떤 절기라든가 어떤 유월절이라든가 그런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런 계절마다 절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것을 빛을 만드셨다. 이게 우리가 그냥 계절이라고 표현하면 좋지만 이걸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2011년판에서는 좀 설명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즌이 아닌 건 아니에요. 아닌데 이것을 좀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sacred time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것 같습니다. 자, and let them be light. 자, 빛이 있으라. 자, in the vault of sky to give the light on the earth. 자, 땅에 빛을 주기 위해서 빛이 있어라 했습니다. And it was so. 그렇게 되었습니다. And God made two great lights. 두 개의 큰 빛을 만드셨어요. The greater light to govern the day. 자, 더큰 빛. 낮을 다스리기 위해서 주관하기 위한 더큰 빛. 그리고 더 작은 빛. 밤을 주관하기 위해서 더 작은 빛. 그두큰 빛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와 달을 만들었다는 거죠. He also made the stars. 자, 별들을 또한 만들었습니다. God set them in the vault of the sky. 그 하늘의 궁창에 그것들을 두셨습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To give the light.
땅에 빛을 주기 위해서. To govern, 이제 govern이 다스리다 이런 뜻이었죠. The day and the night, 예, 낮과 밤을 다스리기 위해서, 주관하기 위해서. 자, 이게 이제 and로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and로 뭐뭐 하기 위해서. 자, 이게 A from B죠. 어둠으로부터 빛을 분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And God saw, 하나님 보셨어요. Then it was good. 아주 좋았습니다. There was evening, there was morning.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서 the fourth day, 넷째 날이 되었습니다. 네, 20절 보시면 And God said,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Let the water, 자, 물이 teem with, 자, 물을 가득 차라, 충만하라, 그죠? Living creature, 살아있는 생물로 가득 차라. And let birds, 새들이 날아라, 그죠? Over the way above the earth, 땅 위에 날아라. Across the vault of the sky, 하늘을 궁창을 가로질러서. So God created,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The great creature of the sea, 바다의 큰 생물들을 만드셨어요. Every living things, 모든 살아있는 것들. 자, 여기 with가, 여기 보시면 이제 team이 있죠. 여기 이제 이렇게 관계대명사로 꾸며준다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물에 가득 찬 살아있는 모든 것과 바다의 큰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 데디아를 또 만드셨어요. 움직이는 것, 그 안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도 만드셨습니다. According to, 자, 그들의 뭐, according to 뭐 따라죠? 그들의 종류에 따라서. Every wing birds, 모든 날개 있는 것, 뭐뭐에 따라. Each kind, 그들의 종류에 따라서. And God saw 데디아를 봤습니다. It was good, 좋았습니다. God blessed,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Them, 그들에게. And said, 말씀하셨습니다. Be fruit. 자, fruit, 열매인데요. 결실을 맺으라. 그렇죠? And increase. 자, 번식해라. In number. 수를 번식해라. And fill the water in the sea. 바다의 물을 채워라. And let the birds. 새들이 번식해라. 어디에요? On the earth. 땅에. And there was evening, and there was morning.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서. And fifth day. 다섯째 날이 되었습니다. And God said,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Let the land, 땅이 produce living creature according to their kind, 그들의 종류에 따라서 살아있는 생물들을 내라. 자, 그 살아있는 생물들을 이제 콜론으로 설명합니다. The livestock, 가축과 the creatures, 자, 어떤 생물들인데요. 대신 꾸며주고 있습니다. Move along the ground, 땅에 움직이는 그런 생물들, and wild animals, 야생동물들, each, 각각의, according to each kind, 그들의 종류에 따라서, and it was, 그렇게 되었습니다. God made a wild animal according to their kind.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종류에 따라서 그런 들짐승들을 만드셨어요. The livestock, 또, 가축들도, according to their kind, 그들의 종류에 따라서, all the creature, 자, 이거 대신 꾸민다고 되겠습니다. Move along the ground according to their kind. 그들의 종류에 따라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그런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26절 보시면 Then God said,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Let us make mankind in our image. 자, 이제 인간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인간을 만들자. 그죠? 우리의 이미지에 따라서, 형상에 따라서. 또 in our likeness. 우리의 모양대로. 자, 이게 이미지는 저기 바로 형상, 속성,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형상과 요 속성 이미지와 형상과 이 모양은 그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인간을 만들자. 자, 그래서 so that they may rule over. 자, 그들이 자, 이제 여기 이제 인간들이죠. 인간들이 하게 하자는 거죠. so that may 하면은 뭐 하게 하기 위해서 rule over 통치하다, 다스리다죠.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새들과 그리고 가축들.
여기 이제 오브가 여기 연결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섯 개 하자 이거죠. 가축들, 그리고 모든 들짐승들. 또 여기 연결됐죠, 오브가. 룰 오브가 같이 연결됐습니다, 이렇게. 모든 생물들을, 땅에 기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so that they 하면 뭐 하기 위해서, 우리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자. So, God created mankind. 그래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 자신의 형상과, 그리고 in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그 이미지로, 그가 그들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그들 만든 걸 이제 설명하고 있죠. male and female. 예, 남자와 여자. 그는 그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남자, 여자를 만들었다는 건데, 여기 이제, 여기, 그 male, female, 여기, them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od bless them. 하나님께서 그들이 복을 주셨어요. said to them. 그들이 말했습니다. be fruit. 자, 이게, 열매를 맺혀라. 그, 생육해라. 이거죠. 생육하고 번성해라. and increase in number. fill the earth. 자, the earth. 땅에 충만하라. and subdue it. 그것을 정복하라. 자, rule of 다스리라는 거죠. fish. 바다의 물고기들과 and birds in the sky. 하늘에 있는 새들과 and of every living creature and moves on the ground. 자, 땅에 기는 모든 살아있는 들도 자, 여기 계속 오브가 이렇게 되어 있었죠. 룰로 이렇게 다스려라. 그렇죠. Then God said,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I give you every seed bearing plant on the face of the whole earth and every tree that has a fruit with seed in it.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다. 모든 씨 맺는 식물들. 그냥 어떤 표면에 있는 땅에 전체 육지의 땅에 있는 표면에 있는 그리고 모든 나무들. 자, 다시 설명합니다. As a fruit with this seed in it. 그 안에 씨를 가진 열매를 가진 나무들. They will be yours for food. 자, 이 food로 음식으로서 그것들은 너희들 것이다. And to all the beasts of the earth, all the birds in the sky, all the creatures that move along the ground, everything that has the breath of in it. 자, 이제 여기 식물로 줬는데요. 여기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에게, 그리고 모든 새들, 하늘에 있는, 그리고 모든 생물들 움직이는, 이게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자, 모든 것을 대십니다. 그 안에서 숨을 쉬는,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숨을 쉬는 그런 모든 생물들을 내가 준다. 모든 그 푸른 식물들을 음식으로 준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가서 all, 모든 걸 보셨습니다. 이제 뭐 all을 썼죠. He had made. 그가 만드신 모든 걸 보셨어요. And it was very good. 자, very를 강조했죠. 이때까지 it was good이었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And there was evening and there was morning.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the sixth day, 여섯째 날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창세기 1장을 우리가 NIV 영어 성경으로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